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어떻게 보면 적폐들과 정면에서 고소고발을 하면서 유일하게 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요. 김건희, 나경원, 박덕흠 사건 그리고 윤석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빨리빨리 시간이 5시 40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개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교적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곳곳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박덕흠을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어제 김건희 씨 어떤 그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그러니까요.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죠. 그 전에 잠깐만 요거 그 항상 뭐 박스에다가 좀 그 넣어보네요. 박스. 민주당 그 월요일 날 우리 민주당이 정말 잘했습니다. 어떤 거 잘했는데? 소확행특별위원회가 출범이 됐어요. 소확행특별회가 어떤 지금 이제 특별회인지 좀 만약 설명 좀 김건희, 해주시고요. 나경원, 윤석열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기회가 안 생길 것 같아서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위원회, 우리 서민들이 필요가 낳는 문제들 민주당이 직접 챙겨서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확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꼭 필요했던 생활 정책 같은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민주당 화성시 소속 화성시장이 서철모 시장이잖아요. 서민의 철모, 서민들이 한 철모 별명이 이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아동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을 시행해 전국적 화제가 무료 되고 있습니다. 버스. 예, 좋네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당연히 근거리에 배정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배정됐다. 그럼 버스비 지원해주겠다는 문제에서 시작한 그렇죠. 겁니다. 원래 아이들이 원하는 그러니까요. 학교냐니 원래 뭐 동네에서 다녀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그 버스비라는 게 서민 가게는 그것도 다 부담이 그렇죠. 되잖아요. 아이들 용돈에 예. 포함되니까. 한편은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촛불혁명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 검찰개혁, 언론개혁에도 제가 올인하잖아요. 나경원, 뭐 윤석열, 박덕흠. 한편으로 이렇게 싸우고요. 한편으로는 좀 서민경제 가만 챙겨야죠. 이렇게 평범하게 땅을 살아가는 서민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서민들, 중산층들이 아, 민주당 정말 잘한다. 좋은 정책 많다. 당장에는 이 박스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들면 너무 무거워요. 제가 요즘 박스 전도사인데. 근데 여기에 구멍 뚫려 있으면 엄청 가볍거든요. 그러네. 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체국 과기정통부에서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소확행위는 월요일 날 출범하는데 주요 의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가벼운 박스나 보관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택배 구멍을 뚫을 필요는 없죠. 노동자들한테 참 좋겠네요. 택배, 배달,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도 예를 들면 개총수님이랑 저만 해도 뭐 쓰레기 분리수 갈때 박스 그렇죠.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이렇게 들고 나가면 막 그렇죠. 미끄러지고 막 야, 넘어지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생활 떨어뜨리기도. 아이디어네. 근데 이렇게만 들고 나가면요. 여러 개도 다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죠. 쓰레기 분리수거도 편하고 택배도 편하고 배달도 편하고 무엇보다도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하루에 400개를 그렇게 나른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갖고 전부 근골부터 그러니까 질환이 택배 걸린다는 삽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에 손잡이 만들기. 예. 실제 보면 외국계 박스들이나 농촌계 박스들은 다 노동 존중이 생활화 되어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과일, 야채 박스가 다 같은 거 딸려 보면 있습니다. 옆에 예, 이게 뚫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가 지금 여러분 전태일 열사 50주기 11월 13일이 그분이 살아난 지 50주년인데 오늘 지금 또 언론 보니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님 뭐조 바이든 지금 미국 당선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태일 열사가 사나운 다음에 분노의 연설문을 쓰셨더라고요. 노동자들을 너무 핍박하고 탄압하고 있다, 착취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이 그 자필로 쓰신 게 공개가 됐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던 거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노동인권 변호사였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실 노동변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마음씨 따뜻한 분들이 우리 사회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어쨌든 민주당 소확행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것들, 소중한 정책들. 그래서 교육비, 주거비, 교통비 줄여나가고 이자비. 이자비 같은 경우도 금리나 요구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런 홍보를 거를 안다 해요. 좋은데 예. 홍보 좀 하시라 그래.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는데 어떤 맞습니다. 일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알겠어. 오늘은 제가 지금 너무 저 윤석열, 김건희, 나경원에는 분노 때문에 박특검에 대한 분노로 달려왔으니까 오늘 그걸로 하고 다음 주 중에 한번 저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의제들 21개를 발표했어요. 예, 잠깐만 다 이거 너무 개국본 좋아요. 방송이 안 나간대요. 아, 우리 개국분 TV에는 나가야죠. 그래서 21개 의제인데 그거 한번 발표하는 시간 좀 주시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나 범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다
와, 맞아. 그거 꼭 필요해. 이런 정책 때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민주당 소확행 특별위원회 발족식이 있었고 통신비나에 지금 벌써 착수를 했습니다. 네. 통신비나 정책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런 거 하면서 가자는 것이고요. 자, 일단 뭐 내리고 이렇게 많이 갖고 가시죠. 아, 이제 이것들이 이제 우리 예, 또 본격적으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정말 열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 어제 오늘 뉴스로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예.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의 중대한 비리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통째로 기각됐고요. 네네. 나경원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과 딸과 본인과 사학비리와 관련된 사학비리들 여러 비리들 때문에 집에 관련 자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숨겨놓은 거. 그런데 통째로 또 기각됐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통째로 기각됐다가 이후에 부분적으로 영장이 이제 발부돼가지고 서울대학교나 스페셜비코리아 된 압수수색이 진행되긴 했지만. 근데 나경원 씨 오늘 얘기가 더 웃겨요. 자기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대요. 정말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당군일 뭐라 그랬습니까? 당군일의 최대의 이해충돌은 박덕흠. 당군일의 사상 최악의 뻔뻔함은 나경원. 당군일의 가장 꼼수와 권력에 대한 사적 악용은 이명박. 다 국민의힘당, 국민의힘당, 국민암동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 잘못 인정도 안 하고 있죠. 사과도 안 하고 있죠. 기가 막히는데요. 자, 그래서 영장이 또 나경원 씨 영장도 통째로 기각됐네요. 지금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일반인들, 어제도 우리 제가 스타트업파티 심야에 우리 개총수님 연락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 영장은 대부분 발부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해필이면 이런 권력자들, 그 다음에 이른바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법시험 합격한 이런 법조 카르텔에만 이렇게 관대한 건지 사법부가. 그러니까 검사들은 네. 기소권으로 판사들을 보호해주고 네. 사건을 덮어주고 판사들은 영장을 기각해주면서 그들을 또 보호하고. 그렇죠. 수사를 검찰이나 일부 뜻 있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건데 네. 여러분 저 나경원 씨 영장 기각에는 아주 숨어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거요? 자, 나경원 씨 자택이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나경원 씨는 자택에서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김재호 부장판사랑 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는 판사의 집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같은 판사가. 그러네. 그런 면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중대한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봐주고 비호하고 정말 검찰 일부하고 사법부 일부가 사실상 암묵적 비리 비호 카르텔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역이니 절대 건드리지 마라라는 그런 정말 추악한 민낯을 이번에 다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나경원에 대한 기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판사인 맞습니다. 김재호에 대한 김재호 부장판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각을 했네요. 혹시 검찰이 거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잖아요. 윤석열 세력들이 쫓겨나고 우리 국민들이 몰아낸 다음에 비교적 개혁 성향의 지금 검사들이 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판사의 비리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기각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일 때 네. 갑자기 그 전시에 대한 후원기업이 대폭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시 검찰총장 분위기. 후보이자 중앙지검장이었죠. 그러니까요. 그건 누가 봐도 남편을 감안해서 그 예를 들면 김건희 씨 회사나 전시회를 우리 국민들 누가 합니까? 쉽게 말해서 듣보 네. 어떤 문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행사인데, 그런 문화 행사인데 엄청난 대기업들이 네.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대기업들이 대가성 없이 했겠냐. 그렇죠. 이런 것이 전형적인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거든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의혹이 있으니까. 아니, 100번을 양보해서 압수수색했더니 별게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다른 죄가 아니면 많이 이미 다 있으니까 증거들을 딴 데로 빼돌렸을 수 있고. 근데 아예 영장 자체를 기각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은 그동안 검찰총장 시절에도 보면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보면 나경원 씨 부부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했습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예, 그렇죠. 예. 조선일보 문제에 대해서도 관대했죠. 그렇죠. 여러분 BBK 특검에 윤석열이 파견 나왔다는 거 이거 지금 너무 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논리 알려야 됩니다. 윤석열이도 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정호영이 바로 또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정호영의 BBK, 정호영 BBK 특검의 직무유기를 제가 2017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에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특수직무유로 고발했다 했잖아요. 아, 정호영 특검을. 그걸 무혐의 처리해 준 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아. 형식적으로는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리했지만
당시에 다스 이명박 비리라든지 정호영 이런 문제점을 총괄 수사하고 진두지휘하던 사람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세가 대단했잖아요. 결국은 자기도 다스의 수사에 참여를 했고 자기가 중앙지검장일 예. 때 참여연대 사무처장일 때 안진걸 소장님이 정호영 특검을 직무유기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발한, 직접 고발했습니다. 직접 고발한 사건을 결국 윤석열이 봐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김건희 압수수색장 기각된 거하고 나경원 압수수색 통째로 기각된 거에 대한 분노와 규탄을 담아서 이야기 되었고요. 이건 하나는 이제 반부패 수사 2부가 했고 김건희 씨는 나는 하나는 형사 7부가 했는데 쪼개서라도 영장 재청구해서 반드시 어떻게든 저기 범죄 의혹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촉구를 드리고요. 검찰은 수사 의지예요. 예, 또 수사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렇죠.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은. 만약에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그거에 맞게 다시 청구하면 되잖아요. 나경원도 지난달에 영장이 기각됐다가 검찰이 다시 재청구해가지고 서울대 그다음에 스페셜리미 코리아 그다음에 오늘 보도에 보면 성신여대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돼서 압수수색을 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범죄 관련 자료들이 쌓이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소가 되고 원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촉구드리고요. 자, 다시 윤석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정호영 특검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정호영 BBK 특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당하게 그 전에 이미 검찰 정치검찰 세력이 정봉주 전 의원은 유죄로 기소를 하고 그렇죠. 판사들하고 사실상 그렇죠. 근데 유죄 선고를 해서 의원 1년 동안 옥살이를 예, 했죠. 옥살이까지 하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계속 이명박을 봐주던 세력들이 네. 결국은 이제 BBK 특검까지 만들어졌는데도 네, 네, 네.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봐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세력이 바로 정호영 특검인데 네. 그 정호영이 판사 출신이라는 것이고요. 그때 파견 그때 유명한 파견 감사 두 명 있었는데 하나가 유상범이고 하나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유상범은 현재 국민의힘 유상범은 당이고요. 현재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고 심지어 법사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완전히 반개혁 친검의 선봉이 서 있습니다. 그러려고 들어간 거죠. 검찰을 정치 검찰을 비호하고 그렇죠. 자기가 옛날 잘못했던 거 은폐하려고 들어간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상범은 또 뭐로 이름을 날렸냐? 참여연대가 참 잘하고 있는 게 그 사건 그 검사들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불기소 처분했거나 말도 안 되는 직권남용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놨어요. 참여연대가 꼼꼼하게. 어디에 가면 있죠? 예, 참여연대 홈페이지 가면 그 사건 그 검사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 거기서 유상범을 치면 다 검색이 되는데요. 김학의 사건을 비호해준 라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입니다. 아, 김학의 예. 사건은 별장. 예, 그 김학의를 검찰이 두 번 수사해서 두 번 다 무혐의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건의 예. 수사가. 그때 수사 라인의 핵심 책임자가 유상범이었습니다. 유상범. 유상범 벌써 두 개가 나오죠, 여러분. 자, 김학의 사건을 비호하고 봐줬다는 의혹. 그 다음에 BBK 특검이 나가서 윤석열이랑 같이 파견 나왔고, 역시 이명박에게 결정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의혹. 유상범은 하나 더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정윤회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세계보가 폭로해서 당시에 박관천 경정이라는 분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는데 네네. 그분도 억울한 옥살이를, 옥살이를 했고 한 분의 경찰은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렇죠. 황당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나 슬픈 인생인데 그때 박관천 경정이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저기 참여연대 홈페이지 나오네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 사건 그 예. 검사들. 저렇게 그러니까, 검사 이름만 저기에다 예. 치면 돼요? 저기에 쳐도 되고 뭐 사건을 쳐도 되고 사건을 뭐 쳐도? 영상참사를 치면 영상참사를 뭐 비호한 세력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나 이어가면 그 유상범은요. 2014년도에 박관천 경정이 남겼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넘버원 대한민국 권력서열 넘버원 박근혜는 넘버3다. 최순실 넘버2 정윤의 넘버3 박근혜라고 하는 정말 촛불 시민혁명의 전조를 그분이 사실상 먼저 운을 뗀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청와대 감찰반으로 있으면서 알아낸 정보를 말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구속됐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감찰반이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비서실에 파견 나와 있는 경찰에서 그렇죠. 이제 파견 나와 있는 그 특별 감찰반도 같이 그렇죠. 하고 있던 분들인데 있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시민단체도 고발하고 야당도 막 문제 삼아서 검찰 수사했잖아요. 문건은 사실이 아니고 문건을 유출한 사람들만 기소했잖아요. 그 당시 박근혜가 서슬 부르게 누가 기밀을 자꾸 누설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그때 또 수사라인이 유상범이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 거겠습니다. 왜 이런 애들 처벌 안 받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상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상범은 지금 이 세 건의 사건의 주요 직무유기 피자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국민본부하고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유상범을 직무유기로 이 세 건 벌써 확인된 것만 세 건이잖아. 그렇죠. 김학의 사건, 이명박 다스 등 여러 비리 사건, BBK 다스 도둑동 비리 사건,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그다음에 하나 또 뭐였죠? 아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다시 유상범이 정윤의 국정농단 처음에 드러났던 정윤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수사 책임자. 그렇죠. 무려 이 최근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추악했던 김학의 사건, 정윤의 사건, 그다음에 이명박의 다스 BBK 비리 사건의 주요 수사 책임자였다는 거. 그래서 유상범이 제일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다시 또 이제 윤석열로 갑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요. 자, BBK 특검에 파견했던 윤석열. 그러면 그다음에 윤석열과 유상범이는 정호영이랑 함께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고 직무유기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에서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당한 건 사실이지만 맞습니다. MBC 시절에는 그로 유상범과 윤석열 등은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금융한 말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명박 시절이 가장 중립적이었다. 쿨했죠. 그게 실화는 아닙니다. 이명박 당시에는 MBC 시절이 가장 쿨했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의 성대모사가 저는 똑같은데요? 저는 뭐 법무부의 장관의 부하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의원님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네. 저한테. 네? 난 참 세상에 검찰총장인지 깡패인지 건달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의 태도를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막 마스크를 들었다 뺐다나 그런 사람 전 처음 봤는데요. 공직자가 마스크 와가지고. 자, 그 윤석열과 유상범 등이 여러분 MB에게 면죄부를 주고 승승장구했다는 거 이것도 널리 안 알려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정호용 특검을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했으니 그때 사실 저는 고발하면서도 이미 그때 우리끼리 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BBK 특검에 파견 나가있던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네. 동부지검이랑 분담해서 사실상 진두지에서 이명박의 비리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네. 정호용 특검을 처벌하겠느냐. 자기네들 관련돼 있는데. 예,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정호용이 있었는데. 직무유기면 그때 수사팀인 본인들도 직무유기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호영을 무혐의 처분했을 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고 형식적으로 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사실상 진두지를 윤석열하고 있었다. 그 사건은 중앙지검이 신경 썼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판사를 비호했다. 본인의 인연도 있지만 판사를 비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경원에 대한 우려 고발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대검이 계속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1년 동안. 안 했어요. 아예. 이번에 최근에 형사7부로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패거리들이 상당히 쫓겨난 다음에 겨우 이제 그렇죠. 수사가 돌입된 거 아닙니까? 일부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보시면 알겠지만 나경원 부부와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고 나경원과 윤석열은 사법시험 공부를 같이 했다는 그런 여기저기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의 장모 사건의 재판 담당 재판부가 김재욱 부장판사였다는 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예. 윤석열 장모. 예, 이건 팩트입니다. 그 예. 요양원. 아니 그 사건 말고 이제 정대택 씨랑 관련돼서 장고증거 살인 사건. 정대택 씨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정대택 씨가 무고로 걸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구속도 되고 여러 번 그분이. 그거로 재판을 예. 한 게 김재욱 판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1년 가까이 재판부가 1년 가까이 재판을 연기했는데 정대택 씨는 계속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진정서까지 낸 게 팩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판부가 예, 김재호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부부를 자기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만으로 또 자기 장모의 판사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잖아요. 나경원의 남편이. 그러니까 서울대법대 동기동 선후배에다가 사법시험 같이 공부한 인연에다가 자기 장모님 사건 때 담당 재판부로서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대태 씨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재판을 질질 끌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장모 사건은 김재호
부장판사가 봐주고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봐줬다는 의혹이 있고 네. 결국은 나경원 김재호 부장판사의 부인인 나경원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결국은 검사와 판사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카르텔 의혹인데요. 자, 그래서 다시 윤석열 씨 행태를 분석해보자 여러분. 본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개혁을 자초시키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막 지구까지 쫓아가가지고 괴롭히고 먼지 털기하고 별건까지 해서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정의경련대 사건이 이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NG 회계가 부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판받을 면이 있었다고 쳐도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 충분히 있는 문제고 행안부 정도가 감사해서 잘못 있으면 지적하면 넘어갈 일인데 그때 윤석열 또 뭐라고 나섰는지 아시죠? 무슨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인 것처럼 이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니까 철저히 수사로 지시를 했습니다. 느닷없이. 아니 일개 NGO 사건에 그렇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이윤영 소장 누구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이잡듯이 뒤지고 조중동이나 이런 데가 너무 과잉보도 하니까 결국 그 손영미 소장님이 손영미 소장.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별별 짓을 다 하던 사람이 자 윤석열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어땠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윤대진 윤호진 형제 사건 네. 지금 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재수자 들어갔죠. 그다음에 와이프 사건 장모님 관련 사건 철저히 수사를 그동안 안 했던 거죠. 이제 와서 이제 겨우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데 또 그러나 판사들이 나와서 지금 압수수색영장 기각한 그런 이제 만행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방상훈도 몰래 만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지금 방상훈 몰래 만났는데 만났냐고 물어보면 확인도 안 해주잖아요.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오만하고 뻔뻔한 거짓말 해드십니까? 제가 누구를 만난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밝힐 필요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 누구를 만난지 의원님은 뭐 다 일일이 누구를 만나는 걸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상기 장관이 하지도 않은 말 그렇죠. 뭐 봐달라는 청탁이 있었다. 선처가 있었다. 상대방한테 그것도 묻지도 않았잖아요. 네. 심지어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하지도 웃기죠. 말을 법무부 했죠? 장관이 그 하급자인 네. 어? 검찰총장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것도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오만한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인사를 보장해줬다는 역시 청와대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했다더라도 옛날에 했겠죠. 초창기쯤에. 했다 그래도 네. 공직자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는 말이죠. 일종의 예를 들면 그 일종의 원론적인 이야기겠죠. 권력기관장의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대로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 이유로 끌어내린 것보다는 임기를 지키는 게 맞다라는 원론적 이야기 정도가 됐겠어 추정컨대.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마치 대통령으로 자기가 신임을 맡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도 4.15 총선 끝나고 저에게는 끝까지 검찰총장직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똑같으세요? 너무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상훈을 만난 전후에서 그때 이미 조선일보 관련해서는 뭐뭐가 고발이 돼 있었냐면요.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지금 그렇죠. 수사를 받고 있었죠. 네. 네. 방씨 일가들. 그다음에 코리아나 호텔 관련 사건도 큰 이슈가 되어 있었죠. 동생 방영훈 어떤 비리 문제 네. 있었죠. 그다음에 방영훈 촛불 시명명 당시에 네. TV조선 일부 세력이 이진동 그 특별 취재팀의 보도를 방해하고 네.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랑 내통해서 보도를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분도 고발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8년 겨울쯤에 만났다는데 그때는 이제 서너 개쯤 이제 고발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방종호가 행패부리고 행령 배임한 것들이 총 합쳐서 이제 그 후로도 6~7건을 저희들이 고발했으니까 제가 날짜를 기억하니까. 전부 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척 해놓고 아직까지 기소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조선일보 관련해서 방실 관련해서 10개의 고발이 있는데 이건 저는 윤석열 씨가 방상훈을 만나기 전후에서 상당히 이미 봐주기로 작정하거나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만났다는 것도 인정을 그 시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도 숨기고 있고 대통령이 한 이야기나 법무장관 이야기는 사실인지도 알 수도 없는데 과장해서 또는 거짓말로 이야기해버렸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조선일보랑 만나 조선일보 회장은 그러면 법무장관이랑 대통령보다 더 절대 권력자입니까? 확인도 안 해주고 무슨 말 했는지 뭔가가 캥기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들끼리 만난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정치검찰총장하고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방시 작자들이 만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찰 청구를 해놓은 겁니다. 민원연이랑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그래서 지금 법무부의 감찰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가 감찰할 때 방상훈을 만나고 홍석현을 만나고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언론 권력들의 범죄 행위. 이것도 부적절한 네. 만남이에요. 아, 아니, 그 자체로는 부적절한데. 검찰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최고 권력자, 밤의 권력자, 그다음에 사회에 악영을 많이 끼치는 자들을 윤석열 총이 뭐하러 만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부당한 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윤석열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유상범의 중단 직무유기에 윤석열의 계속되는 직무유기들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나경원과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수사를 촉구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나경원은 그 자기가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그러는데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 자, 나경원 씨 같은 사람한테 누가 정치 보복을 합니까? 그 사람 나타나는 것 자체로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고 정권에서 다 싫어할 텐데. 네. 다만 죄가 너무 많다는 의혹이 있었고 고발이 13번이나 들었고 실제 여기저기서 비리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고 판사들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뿐인데 끝까지 자기의 잘못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최근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도 아들의 특혜가 모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국민 세금까지 들여가지고 이탈리아 밀라노 학회를 갔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 대신 가준 특혜까지 썼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석고되어야 될 사람이 아 정말 이거 하나 꺼내야 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주면서 할게요. 최악의 정치인 나경원의 정치권 퇴출 및 구속 엄벌을 엄벌합니다. 박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박대금이 잠깐 넘어갑니다. 네, 박대금 씨가 어디 있어요? 없어졌습니다. 아니 국회 40일 동안 국회를 하나도 안 왔어요. 네. 역시 제가 실종 신고 내려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제가 경찰이 실종 신고하고 싶다라는 인터뷰도 갖고 한번 기사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여연대 시민단체 칭찬해줘야 되는데 시민단체 참여연대 가면 열렬한 의정이라는 게 있어요. 열렬한 의정. 예, 거기 가 보면 국회의원 출석 여부가 다 검색이 돼요. 박대금을 치면 이 사람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40일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상임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10월달 세비를 다 받았다는 거죠. 수천만 원을. 이거 반드시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고 국회에서도 환수해야 되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박덕흠 씨가 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회에 나오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말맞추기 정황. 그렇죠. 실제로 MBC 보도에 한번 포착이 됐는데 골프장 주변에서 건설업자들이랑 함께 고발된 건설업자들이랑 그렇죠. 식사하면서 대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죠. 왜 저러는 거 발빠르게 네. 압수수색하고 왜 발빠르게 수사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 국회 앞에 가면 국민이 나선다라고 하는 또 우리 시민 모임이 있어요. 박대금에 대한 고발은 세금 도둑 잡아라라든지 시민연대 함께 또는 그 황희두 PD 등등이 만든 참자유청년연대 등 민생경제연구소랑 같이 고발했잖아요.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도 한번 같이 고발했고. 그런데 예. 고발은 같이 안 했지만은 캠페인 열심히 하는 국민이 나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오늘 그분들이 10명이 넘게 모여서 국회 앞에서 2시간 동안 실종된 박특금을 찾습니다. 박특금을 사퇴해라. 1인 시도 하고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방금 여기 스타트업 파티 오기 전에. 그래서 이분들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또 나머지 2시간은 국민의 진당 앞에서 그래서 캠페인 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정말 이 자리에서 고마움을 표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에 준비를 잘해서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그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이번에 그 윤석열의 특활비 문제를 또 잘 지적한 분인데 이 하승수 변호사가 대검찰청의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의 특수학돌비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네. 황당하게 소송까지 했거든요. 정보를 비공개하니까. 근데 이 대검이 관련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숨긴 것이죠.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여야 의원들 가니까 4개월 숨기긴 나왔어요. 했지만은 일부 자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고 소송하니까 아예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료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일부를 내놨다는 겁니다. 숨기긴 했지만 이건 그러면 법원이나 시민단체로 국민을 한번 엄청나게 기만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과 대검청장이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야원들을 가보니까 부실했지만 일부 자료를 내놨잖아요. 엉터리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승 변호사님 분노해가지고 이 특수활동비 문제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대검을
고발할 것을 검토한다고 인터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박덕금에 대한 직무유기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지금 40일 동안 무단결근한 거에 대해서 네. 직무를 고발하고 그 세비를 환수해야 된다라는 활동을 별개로 하고요. 지금 하승수 변호사님과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도 빠르면 다음 주에 만약에 대검찰 장관 윤석열이 그 특수활동비를 기밀을 요하는 범죄 수사에만 쓰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 경력금으로 주고 사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예. 횡령이고 국고 손실이거든요. 그 횡령과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과 국고 손실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고발을 지금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이가 특활비를 본인들 측근들에게 경력비를 주거나 아니면 특수수사비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분명히 국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횡령죄가 될 수 있고요. 국고 손실죄가 될 수 있어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또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를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총장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진걸 소장님을 저희가 급하게 모셨고 끝까지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윤석열 끝까지 저희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경원 씨나 박태근 씨 조선일보 고발할 때 하도 열받아갖고 검찰 수사를 안 하니까 윤석열 장관 검찰이 경찰에 제가 고발했잖아요. 네네. 그때 들었던 피켓이 겁니다. 윤석열 검찰은 선택적으로만 수사하니 부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경찰에 조선일보 방실 관련 사건, 나경원 사건 일부, 그다음 박등금 씨 사건 일부가 경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경찰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 국민들 수사권 조정도 지지해준다는 거 명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어쨌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종합하면 새로운 검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김건희 씨 사건하고 나경원 사건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사건은 여전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윤석열 방상훈이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는데 그 만남의 여파로 저희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김건희와 나경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하면서 박덕금은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 나경원 아들에 대해서 세금이 쓰여진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 고발, 그다음에 윤석열 특수활동비 문제는 정말 이거 쌈짓돈으로 써서 기밀을 요하는 수사 등에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엉뚱한 쓴 건 이건 뭐 회사 여러분도 회사원 여러분 잘 아시잖아. 회사 돈인데 회사에서 정해놓은 용도가 있는데 만약에 사적으로 썼다 후배들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후배나 대학 후배들 만나고 술 사줬다. 이건 이게 횡령 이런 이게 바로 횡령으로 처벌받습니다. 뭐 용돈 주는 것도 예, 주돈으로 줘야죠. 그 용돈은 자기 돈 우리 서민들은 다 자기 돈으로 줍니다. 없는 돈에 후배들 찾아가면 가끔 이제 가난한 후배들 있으면 용돈도 주기도 하잖아요. 힘내라고 이거 다 자기 돈으로 하는데 왜 엄청난 돈도 있고 권력자들이고 부도 있는 부자들인 삼성그룹 이재용 일가 이건희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그다음에 윤석열 부부 다 부자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나경원 씨 부부도 부자인데요. 나경원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 할 때 자기 책을요. 500권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샀습니다. 사줬습니다. 나 같으면 자기 돈으로 사서 기부를 하죠. 비영리 단체인데. 그다음에 원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들은 활동비를 안 받았거든요. 나경원은 회장하는 동안에요. 한 달에 400만 원을 신설해갖고 받아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고위정치인까지 지냈던 사람,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 재산도 수십억 있는 사람이 비영리단체, 지적장애인들이랑 비영리단체에 돈을 기부해도 모자랄 판에 올 400만 원씩, 그러니까 그전에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전 회장들은요. 나경원이 회장되면서 받아냈습니다. 받아갔습니다. 그걸 수년간 받아갔습니다. 올 400만 원. 이게 이런 것도 보면 다 횡령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이 국민의당 소리들이나 이 부자 세력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돈을 안 쓰고 서민들 중산층도 어렵지만 자기 돈으로 술값도 내고 후배들도 격려해 주는데 이 자들은 꼭 국민 세금이나 회사 돈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지 돈을 주어도 안 써요. 예. 네. 그러지 맙시다. 국민의 세금을 눈먼 네. 돈이라고 생각해서 보수의 보수가 원래 뭡니까 여러분? 애국심 그다음에 세금 납부 그다음에 병역 이런 데 앞장서는 거고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서 잘 쓰고 국민을 위해서 써라 국민의 복지 앞장서는 게 원래 서양에서 보수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정반대 짓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고생 정말 많으신데 예. 네, 여러분들 안진걸 소장님 저희가 저번에 한번 민생경제연구소 저희가 후원을 한번 했는데 어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1,000만 원 가까운 후원금이 모여가지고요. 임대료도 내고 하셨다고 예, 그걸로 저희 조그만한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임대료도 내고 저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 여러 청년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 인큐베이팅 하는데도 배분도 하고 아주 각기 민주시민 여러분들 참 죄송하지만 여기저기 참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국본뿐만 아니라 지금 맨날 이렇게 어디 후원해달라는 말씀도 좀 죄송한데 너무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4-351796 예, 여러분들 소정의 어떤 금액들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부 그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그리고 청년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끝까지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언론개혁 될 때까지 저희가 반드시 대한민국 적폐들 하나하나 찾아내서 다 고소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중근 소장님 저희 방송에 출연했다가 또 나경원 씨한테 고발 당했죠. 아니 그러니까 시사타파에 두 번 출연한 거 예. 그것만 꼭 집어가지고 예. 고발했는데 무혐의 처분 했어요. 예, 무혐의 처분 됐고 무혐의 검찰이 처분 됐어요? 그 이후에다가 예. 안진걸 씨가 이야기한 건 다 근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저희가 완전히 판정승을 했죠. 제가 그렇고 예. 안진걸 소장님 나오면 웬만하면 듣습니다. 예. 이분은 저보다 더 위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갖고 동조했다가는 같이 고발당해요. 그래서 예. 저는 웬만하면 예,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진걸 소장님 나오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예, 난 듣기만 했어. 예. 예, 예, 그러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농담이고요. 개국본도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민생경제연구소 후원은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후원 받는 것 자체가 정말 미안하고 민망하고 쑥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제가 박덕금, 나경원, 윤석열, 김건희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니 거기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까지만 후원해 주시고요. 예, 다음부터는 개국본 저도 같이 후원하자고요. 예. 네, 들어가십시오. 예, 오늘은 제가 또 전화 인터뷰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민주당 소학행 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라디오 인터뷰에 있어서 오늘 이 정도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민원 소확행 특별위원회 반드시 한번 불러주시고요. 네. 네, 정말 좋은 캠페인들, 좋은 정책들 열심히 밀어붙이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예. 항상 고맙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듣기만 했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 안진거 소장님 오시기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둘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제 사건이 거의 수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뭐 문자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총 지금 6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는데 이제부터죠. 이제 검찰에서 돌아가면 뭐 기소 의견으로 간 거는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갔다 그러면 재판에 이제 긴 시간이 오는 거고 그래서 안진건 소장님 몇 건이에요? 몇 건이에요? 지금 이제 저는 6건. 아, 제가 고발된 거 박근혜 이명박 때 한 10건 가까이 되고 민영상 최근에도 뭐 나경원한테 고발당하고 극우단체한테 하나 고발당하고 저도 극우단체들 뭐 해갖고 저도 한 6건 지금 고발을 지금 법정에서 저도 이제 앞으로 싸울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진건 소장님들 아무 때나 가세요. 상관없습니다. 예. 네, 우리 안진건 소장님 여러분들 외롭지 않게 예, 저는 잘 버틸 수 있어요. 예. 저는 우리 개국본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기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우리 안진건 소장님 예, 꼭 여러분들 같이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발하면요. 고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발하면 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에, 참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